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 충격 속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세율 대표님 모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에서 늘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학습 내용의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착취와 압박이 심해지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게 김일성의 교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참고 참던 북한 주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서 북한의 공권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어떤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장세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시작됐군요.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안전보훼부는 현재 지금 간첩잡이 100일 전투에 돌입을 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방창건 기념일까지 한국과 연계된 이제 탈북자 가족 포함해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세력을 소탕을 한다는 그런 이제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충성 뭐 경쟁이나 같은 거죠. 김정은에게 이제 보위부가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서 일단 이번에 이 백일 전투를 통해서 이 탈북자들하고 연계된 내부의 반동 세력을 척결을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백일 전투 제안을 했고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그 6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백일 전투 한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골됐고 이미 체포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 구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뭐 희망상이고 북한 보위부, 북한 당국에는 정말 소름 돋을 그런 네,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치명적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 이 지구상에 범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범도. 그렇죠. 예, 범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괴한이 됐든 강도가 됐든 그자들도 자기 가족만큼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예, 이게 북한의 보위부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보위부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은 또 다른 북한 주민의 가족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복수의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장시열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그 조목조목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까? 예, 그 함경북도 청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경북도 예, 청진, 이게 예. 사건의 기본 동기는 이게 지금 뭐 백일 전투 진행되기 전에 이제 탈북 시도를 하다가 해령시에서 해령시 네. 망량동이라고 그 우리가 그 망량 교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령에서 오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해령에 있어요, 교두. 그래서 그렇죠. 교두라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중국 세관, 세관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다리, 예, 그걸 연결된 교두라고 합니다. 예. 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망량동에 거주하던 그 여섯 명의 그한 가족이 탈북 시도를 하다가 이 해령시 보위부 반탐과에 의해서 이제 체포 구금됩니다. 아우, 그래서 예. 이 사건이 작년 1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보이지도 이름을 좀 확인을 하느라고 여러 해령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와, 딱 이게 이번에 그뭐 일명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자를 낳고 또 피의자가 또 피의자를 만드는 만들고, 이런 이 복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름을 복수자 단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그 악명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악명 높은 북한에 충성하는
보이북. 보이북 영원이었던 네. 거죠. 이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의 누리의 분눈불이라고 김일성의 예, 그 삼촌 김형건에 대한 아,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예. 영화에서 정말로 이게 뭐 풍산리 파출소 이제 소장을 하던 오빠시라고 일본 순경을 네. 아주 고약하다고 오빠시 그러니까 오빠시라는 게 뭐냐면 볼이에요 볼 볼 네. 이렇게 그 톡 쏘는 그, 네. 그 볼인데 그 너무나도 고약하게 돌기 때문에 그 볼에 비교해서 네. 오빠시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순경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 보 의원이 오빠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왜 그 리종일이라고 그 이게 이 리종일. 예, 네. 그 많은 해령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너무 잘 알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 2004년도에 왔답니다. 2004년도에 예, 예. 2004년도에 왔는데 그때 정말 이제 생생해서 그때는 뭐 완전히 책임 뭐, 본의 아니고. 지금부터 16년 전이니까 아, 그렇죠. 엄청 젊었겠네. 그때 딸을 출생을 해주니까 딸이 아하. 지금 한 16 정도? 네, 그때 딸 출생해주니까 뭐 17? 뭐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아, 그 이 그 보이지돈의 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요즘에. 네. 네. 근데 어, 이 사람이 그 해룡 씨는 말입니다. 여기에 통계 자료에도 나오지만 함경북도 중에서도 네. 가장 많은 탈북민이 나온 곳이 바로 맞습니다. 함경북도 해룡 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해산보다도 이게 해룡 씨가 작은데 해산보다 훨씬 작죠. 네, 그런데도 이제 탈북민들이 네. 진짜 많은 곳이 해룡 씨입니다. 아니, 그래서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머님 고향에서 왜 그렇게 말 도망가냐고. 네, 그랬죠. 네, 어머니 고향이랑 그 김정일의 모친 예, 네, 그 어머니 뭐 고향이라고 해령 씨가 아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진짜 한 집권 노 뭐 모두 다 그저 탈북민 가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진짜 해령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어요. 그 정도로 이게 국가안전보위부의 이정일이가 혁혁한 공로를 예,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예. 어, 이 양반은 도안전부 반탐초 어, 세포비서겸 아, 이제 책임보원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도보위부의 반탐초가 있는데 반탐초 있어요. 예, 반탐초 뭐 예심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반탐초로 이제 그 조동이 된 거죠. 승진이 된 거지. 출세했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작년도 1월에 그 이 가족이 한 게 체포되면서 어 보통 그저 1년 정도 1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1심처에 들어가면요. 1심 지도원들이 아자 이 사람들의 어떤 사실 확인 이런 거를 또 반탐처에다 의뢰를 하면 반탐처 수사원들이 그 자료들을 또 종합을 하고 뭐 중국도 건너가고 네. 뭐 해당 관계자들 만나고 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들 그 증빙 자료들을 아 제출을 해주는 거죠. 예심초에. 그런데 예, 예. 이 담당자가 바로 그 이정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이정일이가 예. 아, 그 이제 체포를 하고 어 이제 1개월 만에 1월에 체포를 했는데 2월 달에 도보위부 반탐처로 승진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보통 군이라든가 구역들에서 어 이런 반국가 범죄 행위로 체포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기초 조사를 받고 도보위부로 어 이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도보위부 반탐처에서 그러면은 어,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 반국가 범죄행위 60조, 61, 63조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범 어, 수감이 돼야 될 그런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예심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네. 예심처에서 최종 이제 중빙 자료를 해서 어, 재판부에 어, 원래 가지고 결론을 뚫고서 보내는 거 그렇죠. 보내게 되거든요. 아, 심한 경우에는 또 국가보위부로 이제 이성을 그렇죠. 평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위부로 가면 거의 다 사망 사용당하죠. 그런데 네. 네. 작년도 5월달 아까 올해 5월달 정도에 네. 아 결국 아, 그 딸이 갑자기 아까 이제 5월달에 무슨 이게 국토 농촌 동원이랑 이제 국토 동원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국토지원. 올해 뭐 도로 닦기도 많이 하고. 도로 닦기도 하고 농촌 지원도 네, 많이 하고 이게 사회 동원이 많습니다. 사회 동원이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고급 중학교 중 여기에서는 이제 중학교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중학교 6년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포항 여중 포항 구역에 이제 네. 고급 중학교에 재직을 해서 학업 중이었는데 딸이 갑자기 실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 실증이 됐는데 실증된 것과 동시에 이게 복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너 해령 망량에서 체포한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 사람들 정치범으로 구금할 때는 너 딸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인질로 잡고. 인질로 잡고요. 그땐 죽이지 않았죠. 죽이지 않았죠. 죽이지 않고 이제 그 뭐 딸 필적이랑 뭐 이런 거 다 해서 뭐 딸 사진이랑 해가지고 자 딸은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가 딸이 귀하면은 그 가족들을 무조건 풀어줘라. 예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이 보이부 이 지로는 그게 응하지 않은 거지. 그 인질계 응하지 않고 그래 해보자는 거지. 그다음에 너희 그저 일가족 그 3대 멸족을 할 줄 알아라 하고 대응을 하면서 보이부에다가 그 사건을 올렸고 그게 보이부에서 전 국가 수사망으로 그 진짜 복수자들과의 이 진짜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못 잡고 딸은 싸늘한 시신이 돼서 시체가 돼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보이부 내부에서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100일 전투를 하는데 간첩잡이 100일 전투 기간인데 간첩 일명 구들이 말하는 상대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간첩들한테 제대로 된 덴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 먹었네. 한방 먹지. 아니가 완전 선방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딸이 이게 진짜 뭐 인질국이나 뭐 이게 테러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분노도 이게 진짜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일가 친척의 뭐 다 속속들이 뭐 해도 알려봐. 버릴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어떤 끈끈한 연기가 있었던 지인분들이야. 지인들이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뭐 이게 수사망 좁힌다고 해도 사람이 일단 뭐 이 알려지지 않은 대상들이니까 이 그러니까. 뭐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뭐 시체를 해서 뭐 이 그 청진시의 그 송평구역으로 이게 수성촌에 오릅니다. 그 수성촌 뚝에다가 갖다 놨는데 네. 그게 시신에다가 무슨 낙서를 했대요. 무슨 이게 전단 같은 것도 붙였는데 그 전단 내용이 아직 안 알려졌어요. 전단 내용은? 네, 전단 내용은 여기 군에 있는 지금 이거 알려준 사람도 그 해당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 이게 무슨 낙서도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뭐 그래서 초비상이다. 뭐 보위부가 지금 부부를 꿇고 야 이게 보위부를 알기를 우습게 하네. 뭐 보위부 사람들의 분노도 완전히 진짜 하늘 찌를 뜨다고 이제부터는 또 닥치는 대로 죽이고 뭐 이제 또 사용하고 잡아가도 가겠죠. 이러면 또 반발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수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그 뭐 들어보니까 이 여자애가 자 보시죠. 망량에서 살다가 망량에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조동은 됐지만 그 자기가 조동이 된다고 해도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는 독신자 합숙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는 당분간은 네. 거기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서 이제 별거를 하면서 가족과 별거를 해서 살다가 올해 4월 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가 딸애가 딸애가 4월 달에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포항 여중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예. 네. 근데 그래서 한 달 만에 납치되고 그것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복수자들도 간단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도 뭐 돈과 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 이게 해산에서 그 해산 담당 그 평양 국가안전보위성 그 이제 간부가 이제 그 사살되는 사건도 길쭉에서 사살됐는데 차로 다 움직인 거예요. 길쭉에서 죽여가지고 시신을 또 해산시에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차를 움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내가 작년도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한번 했어요. 네, 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위부에서 그 예전에 그 김일성 정치대학 보위부장이 백두산 답사를 하다가 죽은 건 그건 뉴스에까지 다 그렇죠. 나왔어. 그러니까 이기가 지금 북한 주민들의 복수 테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뭐 친구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족이 당하고 자식이 당하는 이 서름에 못 견뎌서 그리고 교화에 갔던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수사관을 진짜 죽이는 죽이는 이런 사건들도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서 지금 주민들에게는 공개를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백일 전투가 무색할 정도로 보위부가 제대로 한방 당한 겁니다. 근데 참그 이게 해령 씨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해령 씨에서 온 친구들이 야 이게 해령이라는 게 워낙에 연선이 길고 정말 빠질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솔직히 이게 탈북자들이 아니면은 돈벌이 수단이 거의 없어요. 밀 없지, 예, 맞아. 뭐뭐밀 밀수도 그것도 뭐 한계가 있고 그렇지. 해령은 워낙 예. 못 사는데요. 그렇죠. 먹고 살게 없어요, 거기가. 예, 그런데 이 보위부가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지난 3년간 아, 그새 보이지던도 왔는데 그 보이 뭐 보위부장도 왔던데 그 보위부장이 왔고 이게 이씨 이치란가 그렇게 진짜 오빠씨처럼 악랄하게 놀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체포구금됐고 이 탈북 이 시도가 거의 다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현대적인 감청 장비들을 보이부에서 들이다가 그 망량에 원래 그 2층짜리 뭐 편의시설, 편의봉사사업소 시설을 하나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었답니다.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탐지기구를 들이앉히고 정말 그래서 그 해령 씨하고 통화하기도 어렵고 우선 소통이 돼야 탈북 브로커들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진짜 이 해령 씨를 모범 준법 시로 아 진짜 그 만들었다. 만들 만큼 아니 근데 그렇게 해령에 협력한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해령 씨가 모범 준법시 된다는 거는 그러죠. 이거 완전 코미디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 사실 김정일이 그 죽기 전에도 자 이게 우리 어머니 어머니 고향인데 고향에서 어머니 고향 좀 한번 정말 전국적으로 아좀 모범인 이런 준법 도시를 한번 잘 꾸려봐라. 그래서 그 해령 군이던 거 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주민들, 뭐 재래군인들이고 뭐고 거기다가 아 인구도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권한의 행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던 맞아요. 게 권한의 행군이 걸치다 나니까 주민들이 다 한국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빠지고 우리 정말 식당에만도 회령에서 온 사람들이 직원이 엄청 많았어요. 조그만 여기에도 아 그렇죠. 제가 회령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아니,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데 모범 준법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그렇죠. 코미디죠. 그래서 저는 그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동량이 상당히 심상치 아, 않다. 심상치 않다. 예, 이게 정말 이런 사건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알려진 사실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소식들 뭐이 시장에서 싸우는 것도요. 예전에 이제 시장 관리 하는 뭐 이민원의 시장 감독부가 있잖아요. 시장관리위원회. 예, 거기에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는 혈투를 벌린답니다. 저 연장을 들고 서로 그저 마이 아, 마포 터고 아니 뭐 누가 서로 먼저 죽일래. 죽느냐? 그렇죠. 야, 뭐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게 판갈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쪼들리고 이제는 자기 생계를 위협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 무엇과도 대항을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주민들에게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는 이건 죽기보다 못한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해야 그럼요. 되고 그럼요. 예, 거기에 만약 자기 자식이라든가 진짜 자기 뭐 형제라든가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사생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 대표도 이렇게 세상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진짜 형제들이 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만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우리가 무슨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제 인권 개선 활동은 뭐 어떤 이런 이게 시청자분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이게 도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지만 우리는 정말 필수의 어떤 사명과 같이 이게 그렇죠. 좌우명과 같이 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일이에요. 제 형제를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이런 지인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그런 복수전으로 북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는 그 친척 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자기들한테 피해가 그렇죠. 올까봐 이게 피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가족 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 복수국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참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이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진짜 김정은의 딸도 어느 날 납치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해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이게 중요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또 탄압이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약과 또 금강마을 펜션, 능라밥상, 녹두냉면 저희들이 또 품질은 좋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느 날 이해란 구속하는 기사가 나와도 전혀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